안녕하십니까? 오토캐드 2022 2D 기초 다지기 이도윤 강사입니다. 자, 우리 지난 회차에 이제 이 오토캐드 2022의 환경과 자, 그리고 처음에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설정하는 부분, 자, 리미츠 명령, 자, 이런 거 배웠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이제 선 그리기. 자, 선 그리기를 이어서 할 건데요. 자, 지난 시간에는 선 라인 명령 내려서 자, 그냥 마우스로 클릭해서 자, 선을 그렸었는데 자, CAD를 한번 가볼까요? 자, 새로 만들기. 자, 이렇게 열렸을 때 자, 라인 명령 내렸어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자, 한 군데 클릭을 했어요. 자, 또한 군데 클릭을 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자, 그릴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여기서, 자, 라인 명령을 내려서, 자, 첫 번째 점을, 자, 좌표값을 줘서 이제 그리고 싶어요. 여기 왼쪽 밑에 보니까, 자, 이렇게, 자, 축의 모양이 보이죠? 자, 그래서, 뭐, 여기 이렇게 축의 모양이 보이는데, 이 AutoCAD 화면에서, 자, X축이 자, 이렇게 있고요. 자, Y축이 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럴 때 자, 난 0,0에서부터 선을 그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자, 아무 생각 없이 자, 0,0이라고 일단 입력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엔터를 했는데 어라? 자, 0,0은 자, 화면 안에 없네요. 그죠? 자, 저 왼쪽 밑에 어딘가 있어요. 화면 바깥에 있어요. 자, 확인을 해보려면, 자, 마우스 가운데 휠을, 자, 아래로 굴려서, 자, 이렇게 화면을 축소를 해야 되죠. 자, 그리고 다시, 자, 이 상태에서, 자, 나는 가로로 20짜리 선을 그리고 싶어요. 자, 여기가 0,0이니까, 자, 가로로 20짜리 선을 그리고 싶으면, 자, 20, 자, 0이 되겠죠? 자, 우리 이거, 이제 2차 함수라 그러죠? 그래서 형식이, 자, x, y죠? 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자, 20, 0을 해서, 자, 엔터를 했어요. 자, 뭐가 그려졌나요? 자, 뭐가 그려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자, 여기를 좀더 이렇게 확대를 해봤어요. 아, 저기 20짜리 선이 그려졌어요. 자, 근데, 자, 이렇게, 자, 처음에, 자, 이렇게 이제 0,0을 찾는데도 화면을 이렇게 밖에 나가 있는데 화면을 줄였어야 됐죠. 자, 그리고 또 여기 선이 그려졌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자, 이렇게 확대를 해봤어야 됐죠. 자, 매번 그릴 때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자, 굉장히 불편하겠죠. 자,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종이의 영역, 자, 종이의 영역을, 자, 이렇게 정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자, 만약에, 자, 새 도면을 다시 열어가지고, 자, 나는 가로세로, 자, 20짜리 크기의 어떤 개체를 그리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그리려는 도면이 그것만 그리면 끝이에요. 자, 이럴 때는, 자, limit라는 명령을 내려서, 자, 일단 종이 크기를 먼저 정해야죠. 자, 그래서 왼쪽 아래 구석, 자, 0,0으로 하고요. 자, 오른쪽 위 구석을, 자, 가로세로 20짜리 물체를 그리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종이 영역이 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두배 정도만 크기를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40, 자, 40이라고 입력을 하고, 자, 엔터를 했어요. 자, 리미츠만 했을 때는, 자, 화면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어서, 자, z 명령 내려야 되고요. 자, 그리고 a 해가지고, 자, 이렇게, 예, 이렇게 리미츠 명령을 해 놓으면 종이가 이렇게 생성이 된 거라고, 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라인 해가지고요. 자, 첫 번째 점을, 자, 뭐 예를 들어서, 자, 10, 10이라는 곳에다가, 자, 지정을 했어요. 이제 엔터. 자, 여기가 10, 10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으로 20짜리 선 그릴 건데, 자, 이렇게 종이 크기 정해놓고 첫 번째 점 정하니까, 뭐, 이 화면을 확대나 축소할 필요 없이, 아, 바로 여기가, 자, 19만 10이구나. 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점을, 자, 이제 20짜리 그린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가 19만 10이에요. 자, 19만 10이란 얘기가 뭐죠? 자, X축과, 자, Y축이 있는데, 자, 오른쪽으로 10만큼 갔고, 자, 위로도 10만큼 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점. 자, 이게 좌표 값이, 자, 19만 10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20짜리 선 그리려면, 자, 10에 20 더하면, 자, 여기 30이죠. 자, 그리고, 자, 여기만 30이고, 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그대로 10이죠.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점을 30, 자, 10이라고 입력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가, 첫 번째 숫자 적는 게 X 좌표고요. 자, 쉼표 다음에 두 번째 숫자 적는 게 Y 좌표죠. 자, 그래서 30, 10 하면 이렇게 20자리 선이 그려진 거예요. 자, 계속해서 위로. 자, 나 15자리 선을 그리고 싶어요. 자,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좌표값이 30, 10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X는, 자, 이 0에서 이제 30까지 왔다는 게 30, 10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X는 여기 선 똑바로 올라갈 것 같으면, 자, 똑같이 30이에요. 자, 자, 그럼 이제 위로, 자, 15 가야 되는데, 저기 밑에서 먼저 10이 올라와 있어요. 10에다가 15 더하면 25가 되겠죠. 그래서 30, 25라고 입력하고, 자, 엔터.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왼쪽으로, 예, 또 선을 그리고 싶은데, 자, 지금 여기가 X좌표가 30이에요, 30. 자, 30인데, 자, 왼쪽으로 20 가고 싶으니까, 자, 이럴 때는, 자, 30에서 20 빼면 10이잖아요. 그러니까 x가 10이 되는 거예요. 자, 콤마. 자, 그 다음에 자, y는요. y는 지금 밑에서 10 올라왔고 또25 여기 15 올라가서 25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도 자, 밑에서 10, 그 다음에 여기서 25, 네, 여기서 15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토탈은 25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0, 25.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첫 번째 점에, 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자, 이렇게 끝점이라는 데가 나와요. 자, 우리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이 객체 스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자, 이렇게 객체 스냅은, 자, 이렇게 나타났을 때, 자, 클릭하면 딱 달라붙어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자, 끝내고 싶으면, 자, 이제 엔터.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근데, 자, 지금 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얘를, 자, 지우고, 자, 다시 한번 해보면요. 자, 라인 명령 내려서, 자, 첫 번째 점을 10, 자, 10이라고 했어요. 자, 다시, 자, 라인 명령 내려서, 자, 첫 번째 점을, 자, 10, 자, 10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옆으로 20 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 20이니까, 이 0에서는 30인 거죠? 자, 그래서 30, 자, Y는 밑에서 10 올라온 거. 자, 이렇게 했었죠? 자, 계속해서 위로 15 올라갔었는데요. 자, 이게 X는 여전히 30이고, 자, Y는 자, 10에 15 더해서 25였죠. 자, 근데 여기까지 갔는데,
자, 첫 번째 점에서 두 번째 점 갔을 때는, 자, 뭐예요? 여기 명령 취소라는 옵션밖에 안 나왔죠. 자, 처음에 여기도 명령 취소라는 옵션밖에 안 나왔고. 자, 근데, 자, 세 번째 점 가니까요. 자, 이제는, 자, 명령 취소에다가 닫기라는 애도 나오죠. 자, 닫기라는 옵션은, 자, 여기 C를 입력을 하거나, 자,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선이, 자, 첫 번째 점으로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얘가 끊겨서, 이제, 이 라인 명령이 끝나게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C 입력하고, 자, 엔터. 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닫기는 첫 번째 점으로 다시 오는 건데, 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까지는 의미가 없죠. 자, 여기서 여기 갔는데, 또 닫기 하면 여기 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간 거, 이렇게 온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점까지 갔을 때는 닫기 옵션이 안 나오고요. 자, 세 번째 점까지 가야, 자, 그래야 비로소 이제 닫기 옵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지웠다가 다시 한번 해보면은요. 자, 라인 명령 내렸어요. 자, 10, 콤마, 자, 10을 입력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점을 자, 30, 콤마, 10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자, 세 번째 점을 자, 30, 콤마, 자, 25라고 입력을 했어요. 자, 근데 우리 그리다 보면 실수로 자, 그렇게 엔터를 한번더할 수가 있겠죠. 자, 엔터를 한번 더 한다는 거는 자, 여기서 이제 선이 끊겨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연결해서 굴리면 어떻게 해요? 자, 또 라인 명령 내려가지고, 자, 마우스를, 자, 여기다 갖다 대니까, 자, 객체 스냅이 이렇게 나타나요. 자, 객체 스냅이 이렇게 나타나면, 여기 바로 클릭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클릭해서요. 자, 연결됐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점 하면 되는데, 자, 아까, 자, 끊지 않고 여기 첫 번째 점에서 두 번째 점, 두 번째 점에서 세 번째 점 왔을 때는 분명히 닫기라는 옵션이 있었어요. 그죠? 자, 근데 지금 다시 라인 명령 내려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자, 여기는 이제 닫기 옵션이 없죠. 자, 시작을 여기서부터 했으니까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또 가면은, 자, 뭐라고 해야 돼요? 자, 여기가 X가 12였고요. 콤마. 자, Y가 25였죠.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중간에 한번또안 끊고 여기까지 갔을 때 C했을 때 눌러 연결이 됐어요. 그죠? 자, 근데, 자, 요럴 때는, 자, 여기 닫기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자,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냥 객체 스냅 부분에 자, 마우스 갖다 대고 자, 클릭해서 자, 엔터 해서 자, 이렇게 끝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끊기면 자, 라인 명령 다시 내려가지고 이 객체 스냅 이용해서 자, 바로 연결해서 예,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혹은 자, 여기 좌표 값을 알면 라인 명령 내려서 여기 좌표 값을 입력을 해줘도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 자, 아까 라인 명령 내려서, 자, 객체 스냅 나타났을 때 클릭을 했었잖아요. 자, 이렇게 안 하고, 자, 여기 좌표 값을 안다면, 자, 뭐예요? 30,25잖아요. 자, 이렇게 좌표 값을 알 때는, 자, 좌표 값을 입력을 해줘도, 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 절대 좌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이제 안 그리고 나오려면 ES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예제를 한번 볼까요? 절대좌표 예제. 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 좌표값 있죠? 자, 이거 있는 그대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자, 이제 X가 지금 제일 큰 숫자가 여기 85가 되겠고요. 자, Y가 제일 큰 숫자가 자, 6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종이 크기는, 이 좌표값 나와 있는 것보다, 자,
한 1.5배 정도? 뭐 정확하게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아무튼 대충 자 1.5배나 혹은 2배 정도 크기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세로 만들기 ACAD ISO. 자, 이렇게 세로 열어서 자 리미츠를요. 자 0,0에 자 오른쪽 위 구석을 자 아까 85하고 65였죠. 그러니까 가로는 한150 정도 하고요. 자 그리고 세로는 자, 한100 정도 하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Z 엔터, 자, A 엔터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주어진 좌표값대로 그대로 입력을 해서 예, 도면을 그리면 되는데요. 자, 우리 화면을 자,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한번 해보면요. 자, 리미츠 명령 줬으면 자, Z 엔터, A 엔터를 했죠. 자, 그리고 자, 이제 라인 명령 내려서요. 자, 여기 첫 번째 점이, 자, 여기 15,15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15,15라고 입력을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점이, 자, 뭐, 여기로 가도 되고요. 자, 여기로 가도 되는데, 자, 보통, 자, 서양 사람들은, 자, 기본 회전 방향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이죠. 자, 그래서, 이 오토캐드란 프로그램이 자, 서양 사람들이 개발을 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의 어떤 방향감을 따라서 자, 우리가 작업을 해주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점을 이제 85,15. 자, 이걸로 해서 작업을 하면요. 자, 85,15다. 자, 이렇게 자, 작업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점이 자, 85,65예요. 그죠? 그래서 85,65.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점이 15,65인데, 자, 15,65를 해야 되는데, 자, 실수로, 자, 예를 들어서 15.65를 했어요. 그러니까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를 찍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해보면, 이렇게 되네요. 자, 마우스가 향한 방향으로 자, 15.65짜리 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못됐을 때는 자, 아무 생각 없이 또 ESC 하지 마시고 자, 컨트롤 Z. 자, 컨트롤 Z가 실행 취소예요. 자, 또는 자, 여기 명령 취소가 U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U를 입력하고 엔터를 하셔도 돼요. 자, 어쨌든. 자, 지금은 컨트롤 Z를 했고요. 자, 계속해서. 자, 15, 자, 65인데요. 자, 지금도 제가 자, 입력을 좀 잘못했죠.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해보면. 자,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점 또는 옵션 키워드를 요구함. 자, 이 말은. 자, 잘못 그렸다는 얘기예요. 잘못 입력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자, 이럴 때는 그냥 다시 한번 자, 15,65라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자, 여기 객체에서는 잡히니까 그냥 클릭해도 되는데 자, 그냥 클릭하면 뭐예요? 또 엔터나 ESC를 해줘야 얘가 끊기죠. 자, 그런데 자, 제가 컨트롤 Z를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C를 입력하고 엔터를 하면, 자, 이렇게 끊어지고, 자, 선 라인 명령이 끝나죠. 자,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작은 사각형은 그리려고 하면, 자, 또 라인 명령 내리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점이, 자, 여기는 25,25죠. 자, 그래서 25,25라고 입력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점 75,25고요. 자, 세 번째 점이 75,55죠. 자, 계속해서 네 번째 점이 25,55고요. 자, 또 C 하면 되죠. 자, 계속해서 또 라인인데, 자, 지금 라인 명령 끝났어요. 자, 라인 명령 끝났는데, 자, 또 라인 명령 내리려면, 자, 또 L 입력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CAD는
자, 앞에서 줬던 명령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그냥 엔터 하면 자, 좀 전에 끝난 라인 명령이 다시 한번 실행이 돼요. 자, 그래서 엔터. 자, 이렇게 라인 명령이 실행이 됐죠. 자, 첫 번째 점은 자, 35, 35고요. 자, 두 번째 점이 자, 65, 35고요. 자, 세 번째 점이 자, 65, 45죠. 자, 네 번째 점이 자, 35, 45고요. 자, 마지막에 C. 자, 이렇게 하면 다 그렸어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종이 영역 정해놓고, 자, 그리고 준명령으로 이 종이 영역 화면에 가득 차게 해놓고, 자, 라인 명령 내려서, 자, 좌표값 있는 그대로 입력해서 그리는 이러한 방법. 자, 이러한 방법을, 자, 절대 좌표 그리기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절대좌표 형식이 자, x,y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계속해서 자, 여기 상대좌표가 나오는데요. 자, 상대좌표는 자, x 골뱅이라는 이 기호를 입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x의 변화량, 콤마, 자, y의 변화량이에요. 자, 한번 해보면 자, 리미트를 먼저 해서 자, 0,0에 자, 150에 자, 100이라고 종이 영역 정했고요. 자, 제트 엔터, 에이 엔터 했고요. 자, 라인 해서요. 자, 아까는 여기 15,15라고 입력을 했었어요. 그죠? 자,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 예를 들어서, 자, 그냥 아무 때나 클릭을 했어요. 자, 아무 때나 클릭을 하면, 자, 현재 이 상태에서 얘 점의 좌표값을, 자,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자, 이 옆으로, 자, 이 길이만큼의 선을 그려야 돼요. 자, 이 선의 길이는 얼마예요? 자, 얘가 85고, 자, 얘가 15죠. 그럼 85에서 15 빼면은, 그럼 70이죠. 자, 이렇게 산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선의 길이가 70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선의 길이를 알면, 자, 그러면 이제, 자, 요럴 때 사용하는 게 상대 좌표예요. 자, 그래서 골뱅이를 먼저 입력하고, 자, 골뱅이를 입력하는 순간, 골뱅이를 입력하는 순간 선의 시작점. 자, 선의 시작점이 자, 0,0으로 인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가 0,0으로 인식이 된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자, x축이 있고 자, 이렇게 자, y축이 있다는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축이 이렇게 된다라면 이라는 뜻이에요. 실제 여기 절대좌표값은 0,0은 아닌데 자, 이 골뱅이를 입력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 여기가 0,0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70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계속 이어서 자, 70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콤마 앞에가 x 변화량이에요. 자, x는 자, 이쪽에서 70만큼 변화를 하잖아요. 자, 근데 y는요? 자, y는 위아래 안 움직이죠. 자, 그래서 y는 변화량이 없으니까 0이에요. 자, 이렇게 해갖고 엔터를 하면, 자, 가로로 70짜리, 자, 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자, 계속해서, 자, 여기도 우리가 정확히 좌표값은 몰라요. 자, 여기서 또 위로 선을 그려야 되는데, 자, 여기는 이제 y 값을 봐야죠. 자, 여기가 65고요. 자, 여기가 15예요. 자, 65에서 15 빼면, 자, 우리 50이라는 거 알죠? 이 선의 길이는 50이에요. 자, 그래서, 자, 또 골뱅이를 입력을 해요. 선의 시작점에서. 자, 골뱅이를 입력한다는 얘기는 선의 시작점에서 이렇게, 자, x축과, 자, y축이, 자, 교차를 한다는 얘기고, 자, x축과 y축이 교차한다는 건, 자, 이 점이 자, 0,0이라면 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0,0이라면 이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시작점이 0,0이라면 자, 위로 50 가면 되잖아요. 자, x는 왼쪽, 오른쪽 움직이는 건데, 자, 안 움직여요.
자, 그러면 X는 0이에요. 자, Y는 위로, 자, 이제 50 가야 되죠. 그래서 50 입력하고, 자,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왼쪽으로 또 70 와야 돼요. 자, 그럼 또 골뱅이요. 자, 여기 절대 좌표값은 몰라요. 자, 절대 좌표값은 모르기 때문에, 자, 또 골뱅이를 입력했어요. 자, 골뱅이를 입력했다는 건, 자, 또 여기가 0,0이라면, 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왼쪽으로 70 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골뱅이 입력한 상태에서, 자, x가 70인데, 자, 여기가 0,0이라는 얘기는, 자, x축, 자, 이렇게 있고, 자, y축, 자,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자, 이쪽은 x가 양수 값인데, 자, 이쪽은 뭐예요?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x 변화량 쪽에, 자, 마이너스를 붙여서 70을 해줘야 돼요. 콤마. 자, y는 위아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냥 옆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거죠. 자, 이러니까, 자, y는 그냥 0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중간에 한 번도 안 끊었으니까 C 하면 1로 연결된다는 거 알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도, 자, 상대 좌표로 한번 해보면, 자, 또 골뱅이 했어요. 자, 골뱅이 했다는 얘기는, 자, 여기 X축. 자, 여기 y축이 자, 이렇게 있다는 얘기다. 자, 그래서 여기가 0,0이라면 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여기가 0,0이라면 자, 밑으로 저 50이 와야 되죠. 자, 그래서 이 밑으로 오는 거 봐요. 여기 마이너스 붙어야겠죠. 자, 위쪽으로 가는 건 플러스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는 건 마이너스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50이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왼쪽, 오른쪽 안 움직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X는 0이고요. 자, Y가 자, 마이너스 50이라고요. 자,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자, 상대 좌표예요. 자, 그러면 자, 상대 좌표 예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 같이 한번 해보면요. 자, 새로 만들기 자, ACDIS 새로 열어서 자, 처음에 우리 리미트 해야죠. 자, 리미트에서 0,0에. 자, 얘도 가로는 한150 하면 될것 같고요. 자, 세로는, 얘는 세로도 150으로 하죠. 자, 이렇게 해서 Z 엔터, A 엔터 하고요. 자, 라인에서. 자, 20,20으로 안 하고. 뭐, 20,20으로 해도 되긴 해요. 자, 20,20으로 일단 하죠. 자, 이거는 20,20이라고 적는 거는 이거는 절대 좌표예요. 자, 이렇게 20,20 했어요. 자, 그러면 절대 좌표로 할것 같으면 이쪽에 어떻게 하면 돼요? 79에 20도 하면 자, 그럼 99죠. 그러니까 99,20이라고 입력하면 자, 이렇게 되기는 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위로 가려고 하는데 자, 뭐예요? 자, 99, 20에 10 가니까 30이죠.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산수가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오른쪽도 가려고 그래요. 자, 99에서 10을 더 가야 되죠? 자, 그러면 109가 되나요? 자, 그리고 y가, 자, 아까 20에서 10에서 30이죠? 자, 이렇게, 자, 점점 포인트 하나하나 갈수록 머리가 복잡해져요. 자, 여러분, 그리는데 매우 비능률적이 되고, 자, 시간도 많이 걸리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상대 좌표를 쓰는 거예요. 골뱅이 해서 자 오른쪽으로 10 가잖아요. 그러니까 10, 자, 0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위로 또 이제 40 가죠. 자, 여기는 이제 골뱅이. 자, 이 세로가 움직일 때 y는 0이고요. 자, 위로 40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왼쪽으로 30이죠. 자, 골뱅이. 자, 왼쪽 가는 건 x가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0, 자, 0이 되고요. 자, 얘 밑으로 10 가야 되죠? 자, 또 골뱅이. 자, 밑으로 10 가니까 x는 0이고요. 자, y가 마이너스 10이죠. 자, 또 왼쪽으로 10을 가야 돼요. 자, 이때는 골뱅이. 자, x가 마이너스고요. 자, y가 0이죠.
자, 이제 위로 15 가야 돼요. 자, 골뱅이. 자, 위아래 움직이는 건 X가 0이고요. 자, Y는 자, 15가 위로 올라가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건 대각선이죠. 자, 대각선은 X값하고 Y값하고 자, 같이 이제 변화가 돼요. 그래서 골뱅이. 자, 왼쪽으로 29 가니까요. 마이너스 29가 되고요. 콤마. 자, 아래로 15가 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15.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밑으로 10 가면 돼요. 자, 골뱅이. 자, X가 0이고요. 자, Y가 마이너스 10이죠. 자, 계속해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또 대각선 가야 되네요. 그래서 골뱅이. 자, 대각선은 항상 X하고 Y에 0이 아닌 다른 숫자가 들어간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왼쪽으로 20 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이고요. 콤마. 자, 밑으로 20 가죠? 마이너스 20이죠. 자, 여기 이제 마지막이죠. 우리 중간에 한번더안 걸었죠? 자, 이럴 때는 마지막에 이제 C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입력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한 것처럼 자, X의 변화량, 콤마, 자, Y의 변화량이 자, 상대의 좌표를 이용해서 자, 선을 그리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절대 좌표, 자, 상대 좌표, 자, 선 그리는 방법 중에 자, 이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자, 이번 강의에서는 자,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자, 다음 강의에 이제 3번, 4번 직교 모두 상대 극좌표 또 이어서 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 강의는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자, 다음 회차에는 이제 직교 모두 진행하면서 자, 상대 좌표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자, 좀더 많은 예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